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조금 줄어드나 싶던 환자 숫자가 1,7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확진자 기록이 일주일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는 내일 반영될 예정이라서 내일 나올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계속 번지고 있고 또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전국으로 움직이면서 17개 시도 대부분 지역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방역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PC방입니다. 지난 13일 이용자 중 한 명이 확진된 뒤 다른 이용자 등 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같은 지역 콜센터에서도 종사자 등 22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전의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는 4단계 격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단계 내일부터인데 주말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도 도저히 호전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검토를 하겠죠. 다른 비수도권 지역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한 주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으로 5% 정도 늘었는데 비수도권은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경남 등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코로나 안심 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만큼은 함께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는 마지막 날인 일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